우리 병원은 개원 이래 모든 지표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우리는 강북 삼성병원이 꿈꾸고 있는 내일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꿈은 나의 삶뿐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직군, 나이, 성별 상관없이 16명의 직원이 모여 BTF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드 정교화 작업을 위해 제1기획의 컨설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의 현재를 재조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봄에 진행된 행사 중 브랜드 우체통 이벤트를 통해 우리 병원이 고객과 직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연들 속에 하나의 공통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겪어보면 너무나 실력 있고 너무나 친절한 병원이란 것입니다. 폭넓은 대내외 진단과 방향성 수립을 위해 내부 직원 및 외부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병원 내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환자, 기자 등 병원 외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화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진료와 건진뿐만 아니라 최대의 의료 데이터로 미래 의료 사업을 이끌 수 있고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보다 깊게 우리 병원을 진단하기 위해 브랜드 관련 자설을 공부하며 퇴근 후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자 초청 강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해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병원과 기업, 팝업스토어 등 여러 곳의 탐방을 통해 브랜딩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과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우리는 세계조로 나누어 태국, 일본, 싱가포르의 주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브랜딩하는지 알 수 있었고 확고한 브랜드 정체성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끝없는 토론을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우리 강북 삼성병원만의 정체성을 담은 BI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와 나의 가슴 속에는 어떤 소망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병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장점과 본질을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여 더욱 공감가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골든서클을 통해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와 이를 나타낼 수 있는 BI의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기존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재정의하였으며 이를 내부 직원 및 가족 3천여 명이 모인 패밀리 피크닉 행사를 통해 새로운 BI를 공표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꿈을 담은 새로운 바람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병원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강북 삼성병원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